최근에 민식이법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새로운 법들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새로 이렇게 상품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물어봐 물어보험. 안녕하세요, 방구석 보험연구자 초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좀 아는 언니 이미영입니다. 오늘 되게 뭔가 많이 궁금한 표정인데 그쵸? 티 났죠? 제가 최근에 차를 샀거든요.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자동차 보험이랑 차이가 뭔지, 그리고 또 보장은 어디까지 되는 건지 너무 다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언니. 와. 진정하세요, 초혜 씨.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초혜 씨. 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이 뭐일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보험이고, 또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가 드는 보험 아닌가요? 맞아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선택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다음으로 중요한 차이점은 자동차 보험은 차량당 가입이 기준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사람당 가입 기준이에요. 그럼 만약에 차가 두 대면 자동차 보험도 두 개가 필요한 거겠네요? 맞아요. 자동차 보험은 차량당 가입 기준이기 때문에 두 대를 운전하시면 두 개를 각각 가입하셔야 하고요.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당 가입 기준이기 때문에 최 씨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면 어떤 차량을 운전하든지 관계없이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차량 한 대를 가족 모두가 같이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가족이 같이 운전할 경우에 가족 한정 특약을 부과해서 지정된 차량에 대해서 가족이 같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사람당 가입 기준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가입해야지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확실히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의 그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살짝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집중.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따르게 돼요. 최 씨, 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1차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그 상대방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차량이 파손이 얼마 됐는지, 그리고 내 차는 얼마나 파손이 됐는지. 네, 맞아요. 초혜 씨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민사적 책임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나 차량 피해, 내 차량 파손 등에 관련한 보상된 부분이 민사적 책임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이 따르는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특히 사망, 중상해, 신호위반이나 중앙성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형사처벌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되게 되고요. 벌금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해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운전자 보험의 주요 보장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행정적 처벌에 대한 보장, 이렇게 되는 거네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둘 다 꼭 필요하다는 건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 만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운전자 보험도 똑같나요?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1년 만기고 보험료도 매년 달라져요. 운전자 보험은 짧게는 3년, 5년, 10년, 길게는 80세 만기, 100세 만기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점점 더 운전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엄청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의 그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에서는 운전자 비용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폭넓게 보장을 하고 있어요. 운전자 비용 관련 보장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비용 등의 보장이 있고요. 운전자 상해 보장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보복 운전 피해 위로금, 교통사고 사망 후유장애, 교통사고 입원 일당 등의 보장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운전 중뿐만 아니라 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골절, 화상, 수술 등 일상생활 중에서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화물차나 택시 운전자 등 영업용 운전자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위로금 등을 선택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아, 이게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행 중에 관련된 것까지 보장이 되니까 엄청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장을 잘 받으려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필수 보장 내용이 있겠네요. 형사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교통사고 발생 시 정식 기소된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보장해주는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형사 처벌 시 벌금 비용을 보장해주는 벌금 비용 보장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보장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통사고에 관련된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원까지 보장 내용에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맞아요. 운전자 보험은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추가해서 운전자 필수 보장 등을 가입해 두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서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약간 초보 운전자들한테는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하겠네요. 근데 언니, 운전자 보험 보험료에는 어떤 것들이 반영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운전 경력이나 차량 연식, 사고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이런 요인들이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은 사고가 나더라도 그 다음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건가요? 네, 맞아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사고 여부가 보험료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보험 기간 중에는 보험 가입 시점에 정해진 보험료를 동일하게 납입하시면 돼요. 그럼 저 여기서 질문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운전자 보험을 들었는데 보장 금액이 너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 가입을 해도 되는 건가요? 운전자 보험을 두 개 가입하시는 거는 가능해요. 하지만 특약에 따라서 중복 가입이 불가한 특약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처럼 법률상에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특약의 경우에는 중복 가입했을 경우에 최대 보장 금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벌금 비용과 같이 법률상의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는 특약은 중복 가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불가해요.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꿀팁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신 종합보험이나 종신보험 특약 등에 일상생활 중 상해 보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상해 보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운전자 필수 보장 위주로 구성하셔서 월 1만 원대 수준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 상해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상해에 대한 보장을 추가하셔도 보험료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와 운전자 비용 보장까지 추가하셔서 가입하시면 효율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에 상해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필수 보장만 가입하고 상해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상해 보장을 꼭 추가해라. 그럼 일단 가지고 있는 보험에 상해에 대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겠네요. 초혜 씨, 지금까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거 있죠? 이제 척하면 척이네요. 최근에 민식이법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새로운 법들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새로 이렇게 상품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법률 개정 이전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상해나 사망에 대한 벌금액이 최대 2천만 원 한도였어요. 그런데 법률 개정 이후에 스쿨존 어린이 사고에 한해서만 벌금의 최대 한도가 3천만 원으로 강화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법률이 새로 생긴 거라기보다는 기존 법률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완전 새로운 법이 생긴 건 아니네요. 네, 맞아요. 만약에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벌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결정된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하셨던 운전자 보험으로도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벌금액이 2,8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에서는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나머지 차액인 8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 보험으로 보상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네요? 네, 맞아요. 기존 보험으로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장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보험에 대한 만기가 좀 남으셨다면 기다리셨다가 만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하셔도 돼요. 초혜 씨, 네. 오늘 궁금한 거 다 물어보셨어요? 아, 진짜 네. 저 답답했던 속이 뻥 뚫렸어요. 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물어봐. 물어. 보험.
보험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